만약에 날 계획이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영구 피임 수술이 되겠습니다. 여자들은 난관 결찰 수술, 남성분들은 정관 수술을 하게 되죠. 근데 정관이 뭐냐? 고환에서부터 만들어진 정자가 부관을 거쳐서 정관을 거쳐서 말단 팬대부 거쳐가지고 밖으로 사정을 하게 되면 정자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자가 나가는 30cm 정도의 관이 있어요. 그관 이름이 정관입니다. 그 관을 잘라주고 묶어주고 그런 조치를 해주는 것이 정관 수술입니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그걸 인해서 혹시 합병증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수술 시간은 뭐 수술하는 분들의 이 기술적인 게좀 딸려 있겠지만 보통 한 15분 정도면 끝난다고 봅니다. 마취는 다 국소 마취를 하게 되고 수술 끝나고 나서 일상생활엔 전혀 지장이 없죠.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우리가 모든 수술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염증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부관염 같은 게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거의 뭐 요즘에 무더 정관 수술 그래갖고 우리 거의 칼을 안 대고 수술을 합니다만 그 정관을 둘러싼 부위에 혈관들이 많다 보니까 간혹 출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혈이라든가 뭐 염증 이런 거 외에 큰 부작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해서 뭐 생명을 위협을 받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생각보다 수술 받는 분들은 편합니다. 물론 이제 안에가 굉장히 복잡해서 수술하는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하게 되죠. 통상 이제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한두달 정도는 콘돔을 쓰고 피임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까닭은 왜 그러냐? 이미 정관 수술을 한 부위에 밑에서부터 고환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정자는 정관이 맥혀 있으니까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렇지만 이미 만들어져 갖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소위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만 재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만들어진 거는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달 정도 아니면 15회 정도 다른 피임 방법을 선택을 해서 피임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와서 정자가 다 소멸됐는지를 확인하는 정액 검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뭐 그렇게 정관술이 위험한 건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 날 계획이 없다 라 그러면 피임으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정관술, 영구 피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겠습니다.